맞군. 하! 살았지롱! 하하하하하! 난 보호받고 있다고, 매한 놈들!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새롭게 출시한 마피아류 게임 에빌리라는 게임입니다. 출동부 멤버들과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게임 설명. 일종의 마피아 게임으로 선량한 마을 사람과 마피아인 공모자로 나뉩니다. 마을 사람과 공모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본인의 능력을 잘 이용하여 팀을 승리로 이끌면 됩니다. 밤이 되면 공모자는 집에서 자고 있는 주민을 도끼로 내리쳐 죽일 수 있습니다. 다음날 시체를 발견하면 마을 회의가 열리고 주민들은 의심되는 사람을 투표하여 화형시켜야 합니다. 낮에는 마을에 있는 NPC들의 퀘스트를 깨면서 코인을 얻어 상인에게서 각종 아이템을 구입해 플레이어를 공격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둘째 날부터는 낮에도 공모자의 암살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난이도는 일단 쉬움으로, 공모자는 그냥 야만인 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공모자 두 명이 이빌마을에 잠입했습니다. 능력이 이렇게 써있군요. 잘 읽어봅시다. 자, 빨리 돌아다니면서 퀘스트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그냥 RPG인데요. RPG의 마피아류 게임을 뒤집어쓴 이상한 기괴한 게임. 약초 상인에게서 본죽버섯 한 개 구매하기. 어? 뭐야? 밤 됐다. 밤이 되어 당신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어? 누군가 죽임을 당했어요. 무서워. 하지만 내가 아니라는 이 안도감. 누가 죽었어? 여기서 시작하네. 누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야? 푼다 없어. 푼다 죽었다. 푼다. 야, 푼다 집 찾아. 우르르르르르. 푼다야. 퀘스트인 줄 알았는데. 푼다야. 머리에 도끼를 맞아 죽었대. 안돼, 우리 푼다. 가자, 마을 회관으로. 투표가 시작이 됐네요. 아니, 근데 단서가 너무 없지 않아? 그러면 하룻밤에 두 명이 죽는 게 아닌 건가? 아니, 목소리가 너무 작다. 서범아, 얘기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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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투표 기각된 거예요, 지금? 네. 네, 기각된 거 같아요. 네. 일단 뭐 연습 게임이니까. 인벤토리 오케이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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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 어, B. 네. 잠깐만. 또 죽었어. 일단 죽은 사람 집에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범인은 고로케다. 범인은 고로케다. 어젯밤 제가 직업이 탐정이거든요. 네? 탐정은 밤에 살짝 나가서 움직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가면은 야만인한테 죽으니까 야만인이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네? 밖에 돌아다니는 고로케님과 딱 마주쳤거든요. 하하, 딱 걸렸다. 일단 시체를 찾아야 돼요. 시체. 누구야?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아, 이거 키미미고. 노호. 키미미고. 노호야. 키미밍이다. 키미밍이 죽었어. 키미밍이 죽었네. 아. 도끼 머리 맞았어. 도끼로 대가리가 깨졌네. 뭐 하세요? 오. 훔치기. 고로케 빠이. 아, 고로케. 맞았대. 어, 뭐야? 아, 왜 지들끼리 투표해? 야, 미쳤어? 나 여기 목 들어가! 웃기는 놈들이네 이거? 야, 회의 늦음 참석도 못해? 잘가! 고기 탔다! 맛있겠다! 그렇게 죽었다. 뭐 할 일 하죠? 어? 아, 방금 뭐였죠? 누가 죽었니? 아, 윤뱅지 없어요! 아, 윤뱅지가 죽었어. 윤뱅지가 죽었어? 바로? 이거 너무지. 아니, 내가 왜? 자자고차 나부터 의심하는 거 좀 무서워. 아니, 일단... 노호 직업 가! 노호 뭔데? 몰라. 어? 노호로구만. 시민을 안 해봤단 말이야. 아, 죽었다. 이겼다. 야, 이거 설정을 다시 완전히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자, 제가 지금 커스텀으로 맵을 바꿨고 역할이 주민 3명, 무당, 탐정, 심령술사 이렇게 하고 공모자가 루머꾼 도둑이에요. 한번 해보자. 잘 모르겠다. 퀘스트 달려.
아, 뭐야, 스킬 쓰는 거 귀여워. 철사덫. 내 집에 철사덫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이거 좋다. 상점! 상점! 철사덫을 설치했습니다. 자, 과연? 울지? 울지? 2초 남기고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대요. 어디로 가야 돼? 얘들아! 뭐야? 누가 죽었어? 소범아! 아니, 소범아! 소범아! 대가리가 깨져 죽었구나. 다들 밤에 뭐 했어? 난 잤죠. 꼭 잤죠. 저도 잤어요. 모든 사람이 나 투표권 없어. 뭐야, 이거 주는 거야? 오메한 것. 어이없네. 아니, 나 길을 못 찾아가지고 이때까지 헤맸어요. 미친. 여기가 투표장인데 저희 투표권 박탈. 그러면 일단은 이 투표는 승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여기 들어갔는데요? 아, 나 왜 태웠어? 보조기라고요? 어? 뭐야? 풀어줘! 자, 죽입시다. 아니 뭐야, 풀어줘! 아, 아니야, 아니야. 죽이기엔 좀 그래. 저 사람은 시민 같아요. 주의해. 한다시 전 참고로 말할 때 주민이에요. 아우, 더러워. 나에겐 핵심 아이템이 있다. 어! 뭐지? 어? 어! 누구지? 나? 누구야? 방금 누구였지? 캐릭터 모습을 봐야겠어. 이거 지금 사장님이랑 어? 뭐야 이거? 푼다가 죽었어요. 푼다가 죽었어? 그 다음에 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도끼질했거든? 일단 저 할 말 있어요. 누가 저한테 독 썼거든요? 제 집에 들어갔거나 저랑 마주친 사람인 것 같아요. 독을 썼다고? 네, 근데 제가 지금 독해 당해가지고 목숨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탐정이거든요? 아까 밖에 나왔을 때 준씨 아니면 사장님 캐릭터를 봤어요. 캐릭터는 보이는데 어? 그럼 준이다! 이름표까진 못 봤어. 뭐래, 저 그거거든요? 투표 심령술사? 나 곧 죽는다고! 노호씨 찍어! 하여튼 저 아닙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노호 어딨어? 노호 씨 어딨어요? 노호는 맨날 길을 못 찾아요. 나 곧 죽어! 야, 여기 있었구나! 어? 아,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불러드렸고요. 노호 마지막 변론이라도 뭐 해봐. 직업 뭐야? 어? 죽었어. 이거 까봐! 주민이요? 연뺑지 까봐 이거. 어? 된다! 어? 죽는다. 뭐 이거 뭐야?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양아치같이 생겼어? 약간 목에다가 마수건 걸고 있고 하여튼 못되게 생겼어요. 아, 도둑이네. 야, 가자. 나 죽는다! 찜찜, 어디 살 수 있는 방법 찜찜아, 없어? 찜찜아! 그 상점 가가지고 사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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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딨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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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찜찜, 아! 어떡해! 아, 여기에서 이거 고기 사면 되는데... 플레이트 부츠. 오, 덫을 밟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집에 문을 잠그거나 엽니다. 헉, 되게 비싸다. 플레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잠금 장치를 부수입니다. 와, 이런 것도 있네. 저는 이제 죽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왔다. 죽을 준비. 우와! 와, 사후세계가 이렇게 생겼구나. 사장님 어서오세요! 키미빅이 어때요? 사장님 퀘스트 할 수 있어요. 키미빅이었어? 있어요. 우린 퀘스트에서 뭐해 근데? 네, 망자들 스킬 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망자들 도시에서 물건이네 진짜. 물건 사장님 있어요. 물건이네. 단둘이 남았네. 사장님 집에서 사장님 침대에 사장님이 죽어 있었고 그 앞에 고로키님이 널브러져 계셨어요. 난 이거를 무슨 상황이라고 봐야 돼? 우리 둘 다 그거인 거 아니야? 시민인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전 심령술사거든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지 멍청아! 고로키님이 탐정이라서 밤에 움직일 수 있는데 사장님 집이 수상해서 들렀다가 거기 찔려 죽은 거지. 암살이라고 떴잖아. 딱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러면 기권. 뭐야? 저기요? 잘 가요, 준님. 아이고, 멍청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습삭했죠, 고로키님. 그럼 사장님 뭐예요? 사장님은 밤에 죽인 거고. 아, 한 번에 두 명을 죽인 거예요? 바보다. 습삭했어요. 낮에. 날가. 낮에? 바보야. 와, 바보. 아. 이거 범인 찾아내면 게임 끝나요. 밤에 나랑 마주쳤던 사람 누구야, 도대체? 저예요. 아. 그 독은.
제가 걸었어요. 미안해요. 뭐라고요? 주민이었어. 자, 지금 커스텀을 좀 바꿨는데요. 주민 3명과 덧사냥꾼, 의원, 경비병 이렇게 하고 공모자는 야만인, 밀수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을 대폭 늘렸어요. 좋아요. 아, 나 또 평범한 거 걸렸어. 자, 고로케 주민입니다. 오, 낮 시간을 대폭 늘렸더니 진짜 오랫동안 퀘스트를 할 수 있네. 벽난로에 비밀문서 태우기 됐다. 아, 첫 하루 내가 되지 않길. 시체 찾아 빨리. 윤뱅지! 아니 제일 범인 같던 윤뱅지가 죽었어요. 너 노호 씨 어디 갔어? 너 어디가 노호 보낼까? 너 관장 못해. 노 저기서 뛰어온다. 투표 못해. 자, 일단 저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고로케는 주민이에요. 고로케가 주민이라고요? 왜요? 왜냐면 주민의 전용 스킬 이동 속도 증가를 쓸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이건 야만이도 쓸 수 있어요. 아, 어? 그럼 고로케 야만인. 아니, 그렇다고 제가 야만인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난 지겹게도 또 주민입니다. 저는 주민이라서 열심히 퀘스트하고 있었는데 4초 남아서 못했다. 뭔 놈이 주민이 이렇게 많아? 사장님은요? 잠깐만, 저 주민요. 이러면은 주민이 넷이 되는데? 어? 이 중에 거짓말쟁이가 있다. 누구냐? 초봄 찜찜 고로케 플레임 중에 한 명인 저거라고. 야만인이라고. 키미님 상한테 소범인 것 같은데 이거 자꾸 모는 거 보니까 이거 소범이다. 투표 의장님. 소범이가 소범이가 범인입니다. 일단 빨리 퀘스트 나하자. 시간 없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가 퀘스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나는 왜 방벽 만들기를 시켜보자고? 아 근데 그렇게 모든 스킬을 다 쓰면서 증명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니까. 어? 어디? 왜? 나니? 난다요? 난다 고래? 고래가 어? 난다요? 야! 야! 푼다야! 해독제! 네? 해독제 어디서 팔아! 해독제! 해독제 네, 어디서 밖에, 팔아!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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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무슨 일이야 밖에. 왜 이래! 야! 해독제! 해독제 어디서 팔아! 세 된 거 개! 근데 만들어야 돼요. 해독물량 미친! 마법사의 꽃이랑 본죽버섯 마법사의 꽃은 어디서 얻지? 조졌다! 조졌다! 마법사의 꽃 아줌마! 일단 본죽버섯 해독제, 해독제 찾으시죠? 예. 네. 여기요. 고로케 짱짱맨. 근처에 가마솥이 없다는데? 야! 아니 이거 그냥 마실 수도 없어! 집에 집! 네. 됐다. 나 살았어? 살았나봐요. 어? 아! A few moments later. 에? 아무도 안 죽였어? 뭐지? 아무도 안 죽으면 끝난 거 같기도 하고. 왜 아무도 안 누구야? 누가 날 죽이려고 밤에 막 찾아오고 말이야. 누구야? 훈다가 막았구나. 훈다가 덧사냥꾼이에요 혹시? 아니야. 그 경비병이에요. 공격하러 왔는데 방어 물약을 썼어요. 찜찜 노고 같은데. 아니 아까 그 혹시 저거 보셨나요? 저 다리 쪽에 덧 깔아놓은 거 발동된 거? 아 발동됐어요? 네. 아 진짜? 어디 어디 우르르르 덧사냥꾼이 혹시 여기다가 덧 깔아놓으신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얼음 덫을 깔아놨으면 제가 덧사냥꾼인데 얼음 덫이 발동이 됐잖아. 뭐야 덧 왜 이렇게 아마 왜 이렇게 못 움직이고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유리하다는 건가? 여기서 건너왔는데 저를 죽이려고 온 거면은 되게 멀리 있는데 온 거잖아요. 죽이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노우님 집이 있는데 노우님 집에 안 들어가고 저희 집까지 왔다는 거는 노우님이 범인이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렛츠고! 노우는 충분히 계속, 의심을 계속, 살만해. 근데 노우님이 계속 세 번 연속? 나를 근데 계속 지금 노우님이 주민이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후보 중에는 아까 노호가 없었다고. 플레임 그렇게 희소범이었는데 노우는 일단 보내야 돼. 어쩔 수 없어. 너무하네 진짜. 우는데? 노우야 삐진 거 아니지? 나 죽이고 행복해라. 얼마나 잘 살아보자 그래. 왜 쓸모없는 주민 하나 간다? 어울리는 체험에 무슨 냄새가 날까? 아니 잔인한 놈아. 햄냄새. 무서운 말해. 이게 문제가 이게 그렇더니 퀘스트가 끝나지가 않아요. 와! 도둑이야. 여러분! 네? 네. 여러분 노호 도둑 맞아요. 밀수꾼 밀수꾼. 밀수꾼. 잠깐만 밀수꾼이라고? 야만인이 아니라 밀수꾼이라고? 그러면 소범이가 야만인인데?
그러니까 대쉬를 할 수 있는 사람 고로케, 찜찜, 소봄, 나 이렇게인데 소봄이네. 빨리 가서 조져야겠다. 아 개웃겨.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개웃겨. 네 안녕하세요. 날 개떨려 죽어. 제가 바로 그 바닥에 깔 수 있다 했잖아요. 네. 제가 그 깐 위치에 밤에 누가 걸어 다니면은 거기로 소환되거든요. 뭐해 소범 씨? 일기토한다 일기토. 뭐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속박. 아 참고로 사장님께 독을 건 것도 저였고 해독제를 드린 것도 저입니다. 독은 나한테 왜 건 거예요? 줄 수도 있지. 자 이번에는 주민 두 명, 시장, 심령술사, 탐정으로 하고 공모자는 야마님, 밀수꾼, 보도 이렇게 세 명으로 해보겠습니다. 오 세 명. 그 이유는 공모자가 지금 너무 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날 봐, 나 주민이야. 오키. 에이, 귀여워. 아, 정말. 아, 깜짝이야. 사과, 사과. 뭔 소리야, 이게? 따라다니면서 빡빡 거려. 어, 뭐야? 이거 한번 써볼까? 뭐지? 누가 죽었죠? 나 독에 당했대. 죽었어. 본인한테 쓴 건가? 저 뒤져요! 아, 나 독! 나 죽어! 나 죽어! 왜 죽어? 죽어? 나 독 걸렸어! 독 마셨어요? 그것도 내가 독 만들어서 내가 마셨어! 바보예요? 그렇게 쓰는 건지 몰랐지! 좋아. 내 집에 가마솥에 풀어서 내가 걸린 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 가마솥에서 뭘 해야 그게 효과가 적용이 되는군요. 에? 뭐? 됐다. 걔가 죽었어. 에? 에? 오. 밖에서 죽었나 본데. 그렇게는 낮에 암살당한 것 같아요. 고로케는 낮에 암살당하고 찜찜이는 밤에 돌아다니다가 한번 막은 것 같은데 밖에 돌아다니다가 죽은 것 같다. 일단 푼다는 야만인 아니면 주민이에요. 제 가속기 쓰는 거 봤어요. 맞아요? 달릴 수 있어요? 그럼 푼다님 아닐까요? 어, 노호도 마찬가지네요. 어? 노호도 달릴 수 있네? 나 주민이야. 왜냐하면 저도 달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 지금 여기 세 명인데 내가 보다 푼다님인 것 같아. 푼다님이야 이거. 뭔? 푼다님이 대체 무슨 근거야 그게? 얘들아 투표해야 돼! 난 윤뺑지 푼다! 걔 어이없네. 갑자기 왜 나야? 푼다 뺑지 같은데 이거? 아 푼다를 애쳐서 해야 됐나? 나 그럼 푼다. 푼다. 푼다님 그 열심히 미션 한 죄밖에 없어요. 빨리 무죄를 증명해봐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무죄를 증명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서 있었는데 소범님이 푼다예요 이랬잖아요. 난 무죄로 하겠어. 아니 내가 봤을 땐 키미밍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라고요? 아니 푼다님 맞다니까? 사장님 일로 와봐요. 예. 신용을 드리겠습니다. 암살하려고. 잘못 죽이면은 엄청 불리해져요. 보세요. 어, 쓰세요. 근데 이런 거 준다고 딱히 신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감사히 마시겠어. 아니야. 그렇게 집을 타이자. 나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사장 뺑지 푼다 같다고? 그게 맞지 않을까? 이거 100% 키미밍입니다. 아니야, 사장 뺑지 푼다 이거 100%야. 저 윤뺑지 아니라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방금 윤뺑지가 어떻게? 고로케 집 털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령술사 패시브예요. 아닙니다. 제가 심령술사고요. 그거는 도둑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둑이 상자에서 물건을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뺑진 도둑입니다. 이거 키미밍이다. 어? 야불이 겁나 잘. 그럼 지금 둘 다 심령술사 스킬을 갖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이 도둑이고 한 명이 심령술사인 거네? 저 고로케를 봤습니다. 그 뿌리면서 다녔겠냐고. 찜찜도 봐요? 찜찜도 봐? 지금 한 번 더 있는데? 봐봐. 어어. 쿨타임이야. 안 돼. 아 쿨타임이 있어. 거짓말쟁이. 아 됐다 됐다. 가자! 어 이게 뭐냐? 오케이 윤뺑지다. 밀수꾼 같은 건데? 밀수꾼인데 이거? 뭐? 윤뺑지 땅땅땅 얘들아 시간 없어 빨리 죽여! 뺑지 죽여! Why? 윤뺑지가 그럼 도둑일 수밖에 없지. 도둑이네. 되게 고분고분하시네요. 반론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도둑이 맞구만. 들어버렸네.
아니 그 들렸어요. 그렇게 집 팔아야지. 응. 순간적으로 들린 걸 제가 들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랑 서로 겹치는 게 있구나. 좀 판단하기 헷갈리게. 헷갈리. 스킬을 좀 섞어놨네. 중복되게. 등에 등짐을 메고 있는. 오 뭐야? 뭐야? 푼다. 푼다. 이거 뭐야? 핀치였는데 왜? 푼다. 아, 푼다가 대놓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 이 쓰레기들! 이 게임은 뭐가 잘못됐어요. 나쁜 놈들!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 아니, 코앞에서! 어떻게 된 거야?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마을 사람 승리! 아니 찜찜이는 왜 죽은 거야? 공모자들이 지하실에서 시작을 하는데 각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근데 그 비밀 통로로 가니까 뭔가로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는 폭탄으로 뚫었어야 될 공간이야. 근데 내가 뚫었어야 그 옆에서 왜 안 되지? 해가지고 막 마우스 클릭 막 하다가 푼다님이 찜찜님을 이렇게 반갈죽을 한 거죠. 그래서 시체도 못 찾았구나. 아 살인마끼리도 죽일 수 있구나. 야 푼다라고 했지. 푼다가 두 명을 죽였네. 야 여러분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거 같은데 한 판 더 해볼까요? 네. 저 이번엔 살고 싶어요. 죄송해요. 진짜 너무 다들 제가 아무나 막 죽이지 않을게. 오 이게 걸리네. 뭐야? 뭐야? 윤뱅지 뭐야? 뭘 대놓고 죽였어? 뭘 대놓고 죽였다는 게 뭔 소리야? 윤뱅지가 소범 죽였다고 방금 알람 뜨지 않았어요? 어? 진짜? 그거 개망했네. 개만 떠요 사장님. 개망했네. 아, 아저씨. 이런 씨. 투표 나한테 해. 나도 해. 나도 민망해서 안 되겠다. 미안하다 윤뱅지. 나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빨리 죽여. 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 아 빨리 집어넣어. 나 쪽팔려 지금. 미안하다. 뱅지 그래서 입 조심해요. 다음 밤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미련이 없어서. 아우 쪽팔려. 어딨어? 김지웅씨? 아! 미안해 촌. 살인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정말 우매했네요. 이게 걸려버렸네. 아 퀘스트 하러 갑시다. 설마 왔군. 왜 안 때리지? 하! 살았지롱! 하하하하하! 난 보호받고 있다고 우매한 놈들! 하하하하하하! 매우 당황했을 것이야. 아 옆집 죽었네. 최대한 가까운 옆집이 죽었을 겁니다. 어? 이렇게 왜 살아있지? 여기 살아있는데요? 엄청 가까운 곳에서 죽었을 텐데. 왜요 왜요? 어 이거 실체 밝혀지면 얘기할게요. 궁금하게 만드네. 시체! 시체! 푼다. 자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살인자 3명이 저희 제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퀘스트를 하면서 보호 물약을 적용한 상태였고 한 명이 때려서 보호가 발동되니까 세 명이 막 저를 도끼질 몇 번 하더니 어? 안 되네? 이러고 바로 나가서 누군가가 죽었거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해서 고로케가 제 바로 옆집이어서 고로케 집을 봤는데 고로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뱅지는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 왜요? 왜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네 살인마 3명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이상한 노란색 막 오로라가 막 피어나오면서 제가 죽질 않아서.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지금 고로케를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저.. 이건 뭔 왜, 소리야? 왜요? 왜냐면은 사장님 집에 갔다가 바로 옆집에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고로케가 죽었어야 됐다고. 살아있잖아. 어? 야 이거 엄청난 추리다. 이거 맞는 말인 거 같아. 왜... 어 죽이고 우리 신령술사씨가 그거 밝혀주시면 됩니다. 아, 나 여기 여러분을 위해 해독제를 버리고 가겠습니다. 독에 당하실 분은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세요. 어? 아닌가? 뭐지?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일단 나 살려볼게. 나 무제. 어, 살리라고? 어 뭐야. 자 해독제 다시 줄게. 해독제. 자 네. 빨리 퀘스트 하러 가자. 깜짝 놀라.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
이거 찜찜이다! 윤팽지가 소범 죽였다고 방금 알람 뜨지 않았어요? 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사장님만 알고 계세요. 저 신용술사예요. 나 내가 그냥 사장님. 못 봤나봐. 찜찜아 미안해. 나 왜 이렇게 오늘 트롤 짓 하지? 미쳤나? 키미밍이 죽었나봐. 키미밍이 죽었으면 고로케 보내는 게 맞아. 그래, 고로케. 아니야, 지금 제일 늦게 온 게 누구야? 노우잖아. 길 잃었어. 노우는 맨날 길 잃어. 길 저런 걸로 판별하면 안 돼. 아닐까? 얘들아. 난 투표 안 해. 왜 안 와? 아! 나한테 동물약 던졌어. 동물약 아니에요. 뭘 던진 거지? 뭐예요? 밀수꾼이요. 아, 역시. 안 돼. 역시, 역시. 설마 이번에도 노호가 배신자는 아니겠지? 안 됐다. 나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나 너무 떠벌떠벌하고 다녔던 거 같은데? 제발. 안 들어오는데? 어? 오 마이 갓. 찜찜이가 죽었겠다. 맞네. 능력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지. 안 돼, 우리 찜찜이. 찜찜아! 찜찜아! 찜찜님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누가 봐도 찜찜이 죽여야 될 상황이었잖아. 제 사룡술사인데. 아. 내가 죽지 않으면 100% 찜찜이가 죽겠구나 싶었지. 어, 뺑지! 그럼 뺑지 노호인가? 아, 투표권! 아이씨, 아이템 구경하다가. 어, 노호다. 아니 또 노호라고? 아니야, 노호 아니에요? 아니야! 뺑지 노호. 아이 참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노호부터 그쵸? 보내자. 다행히 투표권을 노호. 지금 뺑지가 갖고 있지 않아. 투표권 없다. 아니 근데 노호가 되냐고. 또야? 아 이거 약간 버그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너 반응 보니까 아니, 맞는데? 영감오제 맞는데? 아 짜증나. 아이 짜증나. 보게 당했다. 어? 아 뺑지가 뺑지. 그 사이에 넣었다. 해동물약 쓰러 가야 된다 빨리. 아니야 아니야, 해동물약을 쓰지 말고 회의를 열어.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 일로 와봐요. 왜요? 아 사장님 안녕. 와 굽는 냄새. 아, 아 돈 뜯었어. 아니, 저 자식. 엥? 안녕 뭐야? 안녕하세요. 소범이랑 막아, 막아. 뺑지 끝이에요? 네. 지금 소범님을 뺑지님이 쫓아다니고 있어. 뿌비 뿌비. 뭐? 비비기? 뺑지 축구에 독타. 회의를 열면 아, 되잖아. 아, 회의 문 열어? 얘 열 줄 몰라? 어, 여기 여기 비상. 이거 이거 이거. 비상 비상. 아 얘 회의 열 줄 모르네. 아 나 미치겠네. 아 어떡해. 아 특별히 안 돼. 안녕 거 안 한다 특히나. 소범이가 소범했다 레버. 오늘도. 레버가 어딨다고. 이거 레버 당기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니마. 야만이님! 당기는 건 안 시장 계셔야 돼요. 어? 왜? 이거 동률이면 어? 어떡하지?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으니까. 야, 이거 동률이면 무효돼. 와, 도졌다. 어, 밤 됐다. 소범이. 소범 집 앞 지켜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소범아, 그렇다노. 소범아, 잠이 오냐? 올라가자. 잠이 와, 소범아! 살려. 열나 살려. 어, 떴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살았어. 아 열었네. 맞아. 이걸 아~ 열었어. 아 죽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사놨대. 와 아니 아 되게 재밌다. 이번에 주민 3명, 경비병, 탐정, 의원이 마을 사람이고 공모자는 야만인과 밀수꾼. 안녕하십니까. 뭐 어디로 갈까? 집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근데 여기 가려면은 폭탄이 필요한데 폭탄 혹시 있으세요? 아 다른 사람들 집으로 가려면 무조건 폭탄이 필요하구나. 화약을 살 수 있나? 어 된다 튀어! 가자 김희미관. 뚫렸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어이 놀래라. 서로 싸울 수가 있구나. 놀랐네요. 아 우리 비밀 장소로 난입하지 않았으면 이거 당했겠는데. 그러게요. 지금 보름달 이벤트라고 다른 사람들 깨어있다고 했는데? 뭐야? 방금 그거 뭐예요? 다 깨있으니까 죽이기 부담스러운 거죠. 어? 어? 뭐야? 고로케! 고로케! 윤뺑지부터 죽이자. 준이 보호물약 썼을 것 같다고? 뭐 어쨌든 지우기라도 해야지 그러면. 넌 못 지나가. 못 지나간다. 어! 아 맞다, 이 피해 장벽 때문에 안 되지 참.
딴 집 가자. 시간이 없는데? 못 맞췄지. 죽어! 어디 갔어? 아, 개빨라. 망한 거 같다. 어? 안개 뭐야? 안개 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에? 사장님 육백지. 육백지예요. 육백지. 아, 나 독 걸렸어. 육백지라고 빨리 죽여야 돼, 우리. 왜? 이거 뺑지예요, 이거.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순다 아니야? 아니요. 저 뺑지 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다고? 네. 살려줘. 프레임이에요? 살려줘. 죽어주시죠. 역시 난 거짓말은 잘 못하겠어. 어제 밤이 독은 제가 걸었어요. 혹시 몰라서. 아, 그럼 제가 사장님 같다고 걸라고 했어요. 죽여줘. 아, 그렇고. 아! 어제 제 방에 들락날락거린 거 사장님 맞죠? 어, 맞아요. 맞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아, 개웃겨. 그 밑에 개구멍을 뚫어놨거든? 그래서 준 씨한테 한 방에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목표를 안 정하고 그냥 마을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 죽이지? 그냥 준이나 죽여야겠다 하고 갔는데 바리게이트로 완전 다 막혀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 막 나가가지고 시간이 없어 소범이 죽이러 가자 하고 소범이 방에 딱 들어갔는데 벌떡 일어나서 패시브 켜고 미친듯이 달려가는데 내가 못 쫓아가. 와 진짜 빠르더라. 와 소닉 보는 줄 알았어. 아 독 걸렸네. 아씨 푼다랑 윤뺑지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다 독. 저 준님 생각했어요. 볼! 샷! 카리마가 이겼어. 해독약 있다고 가까이 와보라 해놓고선. 어 독. 아 조졌다. 노우님. 약. 어? 젠장! 이런 젠장! 야 근데 노우가 되게 능청을 이제 잘 떨게 됐어. 애가 솔직하지 못해. 야, 아 근데 나는 지금 너무 뭔가 이 게임을 제대로 못 즐긴 것 같아. 계속 트롤질만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같이 합시다. 좋아요. 에이. 고생했어요. 유바. 수고하셨어요.